환한 미소와 똑소리 나는 요리 실력으로 사랑받는 그녀가 돌아왔다. 언제나 활력 넘치는 밥상 레시피의 주인공, 요리 연구가 김선영. 네, 요리할 때 꼭 이것은 있어야 한다고 하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뭐 이런 향채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물론 재료가 뭐 꼭 있어야 될 메인 재료나 서브 재료가 있어야지 요리가 완성되지만 약방의 감초처럼 이런 향채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받는 밥상의 주인공 김선영표, 황홀한 맛을 내는 특별한 레시피를 배워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해피바이런스 우승돌 강입니다. 요즘 따라 내꺼 있는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연인 있는 연인 같은 여. 어쩌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아이돌 가수를 직접 듣게 돼 너무 영광인데요. 제가 사실 원래 노래 좀 잘하는데 네. 너무 아침이라 목이 잘 안 나와서 그래요. 그렇구나. 선생님이 노래 제목처럼 요리도 계절에 따라 썸을 타잖아요. 재료 간의 케미가 맛을 좌우하는데 선생님, 네. 오늘 어떤 썸을 보여주실 건가요? 네, 봄에는 입맛이 없어도 매콤한 게 당기거든요. 그래서 봄나물하고 닭고기를 이용해서 봄나물 닭갈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을 유혹할 봄나물과 닭갈비의 환상적인 케미, 봄나물 닭갈비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 매콤하게 볶은 닭고기가 깊은 감칠맛을 선사한다. 향긋한 봄나물을 넣어 한층 더 싱그럽고 품격 있게, 없는 입맛도 돌게 하는 봄나물 닭갈비. 재료 살펴볼까요? 봄나물 닭갈비 재료는 닭고기, 참나물, 양배추, 대파, 당근, 양파, 고구마, 떡. 양념장 재료는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양파즙, 카레가루, 생강술, 조청, 간장, 후춧가루, 설탕,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봄나물 닭갈비. 재료 준비 끝! 자, 봄나물 닭갈비 시작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일단 닭을 좀 손질해볼게요. 도마 좀 주세요. 네. 네. 자, 닭을요, 그냥 그 왜 닭 잘라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그냥 사다가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냉장고에 지금 이 닭이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뭘 사나 싶어서 그냥 이거 갖고 왔어요. 네.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려. 왜요? 거짓 없으시네요. 자, 이쪽이 닭 봉이에요. 다 먹는 거지만 막상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사실 이거 공부할 때 있잖아요. 네. 여자라서 남편 앞에서 이거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어디가 관절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막 이거 갖고 막 하는데 남편이 오면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절로 가라고 막. 예, 네, 제가. 선생님 잘하시네요. 아, 일단 요리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슴 쪽에 예, 예. 이렇게. 선생님 아들이 선생님 말 잘 듣겠어요. 제가 칼을 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거침없이 하시는데. 아, 그럼요. 말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네? 자, 이렇게. 내가 다 먹는 거니까. 네. 닭갈비에 뼈가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닭갈비에 뼈가 있으면 오히려 그 닭고기의 그 뼈에서 나오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닭갈비를 해 드실 때 그 뼈 있는 걸 해 드시라고 더 권하고 싶어요. 예. 자, 이쪽이 이제 허벅지 살인 거예요. 허벅지 살은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기역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오. 네, 기역자로 해서 여기서 뼈가 이렇게 이제 갈라지죠. 그래서, 그럼 선생님, 네. 제가 잘 모르는데 네, 네. 왜 치킨을 시키면 다리를 제일 먼저 먹대요, 사람들이. 네. 근데 저는 다리보다 날개 쪽이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네. 닭고기 중에서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는 부위예요? 몰래 가르쳐 주세요. 닭봉이요. 닭봉이 어디예요? 여기 닭날개 위에 여기 어깨. 닭봉이라 그래요, 선생님? 네, 요게 지금 닭날개고요. 예, 예. 요게 닭봉이에요. 예, 예.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여기. 여기? 요거. 아, 사람으로 치지 마시고요, 선생님. 아, 그래요? 예. 그래야지 제일. 아, 여기 끝에? 이거는 이제 요거. 아, 여기 부분? 네, 요게 이제 요게. 시작되는 부분? 네. 거기 제일 맛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그래요. 다리보다? 저는요. 예. 근데 뭐 그건 개인적인 기호니까. 네네. 틀릴 수가 있겠죠. 어느 부분이 제일 부드러울까요, 그럼?
닭 날개요. 날개. 확실히 제가 날개를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반말이만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뼈하고 살하고 있는 거를 오늘 이제 닭갈비는 물 없이 조리를 하는 거라 닭고기가 두꺼우면 익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펴줄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마트에서 이렇게 된 걸 사오시면 돼요. 네. 네. 자, 저는 그냥 냉장고에 지금 닭이 한 마리 있어서 저기 있는데 뭘 또 사와요. 저걸로 그냥 닭갈비 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여긴 지금 가슴뼈 밑에 있는 살이에요. 근데 사실 닭갈비 네. 먹을 때 네. 닭갈비에 있는 닭고기들이 이렇게 뭉태기로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에까지 익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쵸. 닭고기가 익을 동안 양념이 이미 다 타가지고 막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닭고기를 얇게 펴줘야 되는데 네. 닭 한 마리에 저 닭갈비가 몇 인분 나오는지 아세요? 한 마리에요? 6인분. 예? 닭고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 마트에서 보는 거는 한 뭐 800g, 900g 정도, 8호 내지 9호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닭갈비집에서 쓰는 닭은 한 13호? 막 이렇게 써요. 큰 닭들이에요? 네, 크다. 그걸 갖다가, 그래도 그렇지. 그게 한 마리가 6인분이 나온대요. 아, 한 마리를 6인분에 나눠서 네. 준다 이거죠? 네. 그래도 그렇지. 그쵸?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닭갈비 드시러 가면, 네. 양배추만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요만큼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집에서 닭고기 그냥 이렇게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예, 닭볶음탕용이라고 해서 마켓 가면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그냥 이렇게 뼈만 살짝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사서 먹을 거예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해서 드신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발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사실. 네, 그냥 뼈하고 그것만 바르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놓고요. 이제 양념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양념이요. 네. 자, 양념. 닭갈비 양념 굉장히 중요해요. 양념에 따라서 뭐 맛이 차이가 나죠. 닭꼬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닭볶음탕이 될 네.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양념 볼을 하나 주실래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이것까지 양념. 맞아요. 자, 이제 일단은 간장 양념을 하도록 할게요. 간장 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매콤하게 여기에서 고춧가루 넣어주고요. 자, 수저에 이제 고추장 묻으면 그러니까 일단 물 종류부터 넣어줄게요. 요거 마늘이에요. 네. 마늘 넣어주고 그다음에 생강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청주하고 생강하고 1대 7 비율 섞은 거 그다음에 요게 이제 양파즙이요. 양파즙하고 마늘이 들어간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유 마늘은 고기니까 당연히 들어가는데 양파즙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고추장이 들어갈 때가 됐네요. 자 고추장 넣을게요. 고추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고추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청이라는 건데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천연의 단맛으로 조청을 이제 엿기름을 계속 고면은 조청이 되는 거고 조청을 더 고면 엿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연의 단맛이니까 조청을 쓰는 게 건강에 더 좋겠죠. 자, 그다음에 후추가 좀 넉넉하게 들어가요. 네, 네. 넉넉하게 한 2분의 1 작은술 정도 들어가고요. 참기름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자, 여기에 짜자잔 뭘까요? 뭐요? 네. 카라멜 가루. 카라멜 가루? 네, 달콤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카레 가루예요. 카레 가루요? 네. 자, 카레 가루는 이제 간도 되지만 네. 닭고기에 좀 누린내를 없애주는 역할도 해서 오늘 카레 가루를 좀 넣어줄 거예요. 아, 닭고기에서 누린내 나버리면 못 먹어요. 저 얼마 전에 네. 친구들끼리 이제 집에서 닭 튀겨 먹는다고 네. 닭을 사는데 닭을 너무 싼 닭을 사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떠리로 파는 거였기 때문에. 네. 근데 닭을 사갖고 튀겼는데 누린내가 너무 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럴 때 진짜 화나지 않아요? 근데 어떡해요. 닭이니까 또 먹어야 되니까. 네. 먹었죠. 근데 맛있게 먹진 못했어요. 자, 그때 약간 카레가루 묻혀서 튀었으면 누린내가 네. 조금 중화됐을 수도 있는데. 그럴 팁이 없어가지고. 네. 자, 이제부터 광희 씨가 네.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런 팁 알려주세요. 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묻힐게요. 이렇게.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두면은 아주 양념이 쏙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걸 갖고 이제 닭갈비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양념장은 분명히 남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채소랑 같이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채소에도 양념을 해줘야 하니까 이 정도 남길게요. 자, 양념으로 밑간을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사실 이 고기 밑간 양념은 따로 하잖아요. 오늘은 이제 이 양념으로 밑간도 하고 오늘 볶아서 먹기도 하고. 얼마큼 재울까요? 한 시간 정도 재우면은 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도 괜찮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닭고기를 했으니까 이제 채소를 좀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채소 손질이요? 네. 아, 채소 썰어 볼까요? 네, 그럴까요? 자, 저는 대파 써세요. 제가 대파가 더 어려워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양배추 써세요. 예. 네, 양배추 써세요. 네. 자, 양배추는 그냥 큼직큼직하게 써시면 돼요. 큼직큼직하게요? 네. 큼직큼직하게. 다 익어요. 예. 네. 그다음에 저는 대파 썰을게요. 네. 오늘 주인공인 닭이 큼직큼직하니까. 물론 양배추가 닭갈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싫다는 사람도 많지만 닭갈비 양배추 없으면 맛없어요. 맞아요. 섬유소하고 미네랄을 풍부해서 많이 드셔야 돼요. 아삭아삭한 게? 네. 저는 이거 양배추 삶아가지고 고기에 쌈싸 먹을 때 싸먹거든요. 그쵸. 네, 자, 저는 당근 썰었고요. 네, 저는 양파를 썰어볼게요. 양파 썰어보세요. 저 고구마 썰을게요. 양파 좀 큼직하게 썰을게요, 선생님. 네. 자, 고구마는 얄찍얄찍하게 썰게요. 박자를 타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 네, 맞아요. 자, 고구마 이렇게 썰었으면은 뭐 이렇게 가도 괜찮고요. 네? 이거를 이렇게 채 썰어서 들어가도 빨리 익는 방법이 되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채 썰어서 들어가도 되고 또 먹기도 애들 이거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 그렇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양념이 사방에 묻어가지고 더 맛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네, 옳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채소를 다 썰은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떡볶이 떡이에요. 네, 떡볶이 떡 그냥 사서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 이제 불로 이동해가지고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볶을 차례죠. 네, 자 여기에 기름 약간만 두를게요. 기름 약간만 두르고요. 고구마를 제일 먼저 넣었나요? 네, 고구마가 제일 안 익어요. 네, 그렇게 되고 떡도 조금 먼저 넣어줘야 되고요. 네. 네. 자, 두 번 먹을 정도의 분량이에요. 제가 제시한 게 아까 그 닭 양념 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좀 넣을게요. 한 시간 정도. 네, 이렇게 쏙 이제 양념이 뱄어요. 바로 해서 먹으면은 맛이 좀 겉돈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지 속살까지 선홍빛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어우 소리 너무 좋다. 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좀 노래 가고 싶어지는데요. 노래 한번 해주세요. 정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러 오네. 노래 아시죠? 네, 신천가는 기차. 당연히 알죠. 왜 불렀는지 아세요? 왜 불렀어요? 신천의 닭갈비도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어우, 주제가네, 주제가.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남겨둔 양념장 조금 줘보실래요? 네. 채소에 양념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 이렇게. 네. 자, 양념장 꼭 남겨주셔야 돼요. 아, 아까 다 붓지 말고요? 네. 그 숟가락 주세요. 찢어주세요. 네. 이렇게 같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닭갈비를 좀 익혀줘야 돼요. 자, 불이 너무 세면은 탈 수 있으니까 조금 중불 정도에서 유지시켜주면서 해줄게요. 사실 닭갈비가 익힐 때가 좀 오래 걸려요. 맞아요.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닭갈비를 하실 때는 중불에서 좀 이렇게 인내를 좀 하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아까 닭고기를 이렇게 얇게 팠잖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익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오늘 이제 여기에 양념에 우리가 보통 이제 닭볶음탕 이런 거는 이제 물을 넣어서 익히는데 오늘은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닭고기가 두꺼우면은 당연히 익지 않을 거고요. 그럼 선생님 뚜껑을 덮어놓으면 어때요? 그러면 좀 수막이 생겨가지고 물이 생겨가지고 본인만 닭갈비라고 우기지 식구들은 닭도리탕을 드실 수가 있어요. 닭볶음탕이라고 우기는구나. 네. 그리고 지금 저도 이렇게 철판에 그러니까 이렇게 넓적한 팬에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양이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둥근 웍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니면 큰 냄비 같은 거 거기다 하시면은 그것도 또 본인만 닭갈비라고. 왜요? 뭐가 달라요? 물이 생겨요. 그러면은 닭갈비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닭갈비는 물이 없는 것이 닭갈비다. 그렇죠. 그래서 왜 닭갈비집 가면 이렇게 납작한 철판에 막 맞아. 이런 것 납작한 철판에. 그렇죠. 그렇게 해주잖아요. 닭고기의 그 신선한 닭고기를 고르는 비법을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맞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닭고기는
살빛이 좀 네? 약간 분홍색이어야죠. 살빛. 그러니까 살색. 분홍색? 예, 네, 약간 핑크색. 저는 약간 살색을 돌면서 네. 약간 하얀빛 도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어, 맞아요. 약간 좀 핑크빛이 돌면서 네? 그리고 껍질은 약간 크림색 나는 거. 예. 크림색 나는 게 네. 좋은 거예요. 신선한 거고. 그리고 제가 노닥이 싸서 먹어봤거든요. 노닥. 어, 근데 어때요? 진짜 질겨요. 질기죠. 예. 왜 연계를 찾는지 알겠죠? 노닥이 싸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먹어봤는데 뭐 그것도 잘 해먹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닥도. 오, 맛있겠어요. 고기를 좀 익는 동안 놔둬야 되죠? 어, 네. 근데 중간중간에 와서 이렇게 뒤적여주시긴 해야 돼요. 네,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네. 뒤적일까요, 그러면? 네. 자, 이렇게 해서 뒤적여주면 되고요. 네. 가끔 제가 와서 그냥 네, 뒤적일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익도록 이렇게 놔두고요. 네. 네. 자, 불을 조금만 줄여놓을까요, 그러면? 자, 봐주세요, 선생님. 네. 저 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 네, 알았어요. 네, 자.